통학 차량에 갇힌 아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잊을만하면 일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에서 승하차 알림 장치,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화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부모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첨단 안전 시스템을 개발해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카메라에 사람의 움직임이 잡히자 이름과 나이 등 자동으로 누구인지 신원이 파악됩니다. 얼굴 인식 인공지능입니다. 통학 차량과 어린이집에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차량에 타고 내릴 때 어린이들의 얼굴이 자동 인식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학부모와 담당 교사, 운전자에게까지 앱을 통해 실시간 승하차 알림이 전송됩니다. 경기도가 이 같은 최첨단 어린이 통학 차량 승하차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번 IT 활용 영유아 보육 안전 실증화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등원에서부터 하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스마트 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기도 맞춤형 안전 보육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전자팔찌 같은 스마트밴드를 이용한 보육 안전 시스템도 구축되는데 이는 어린이집 내에서 낮잠 시간이나 부딪힘 같은 건강 상태를 더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경찰청 집중 점검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이 400대 가까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슬리핑 정책 자체가 원천적으로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일들이 내 아이가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그런 일들이 정말 제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 경기도의 최첨단 보육 안전 시스템이 이런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지름길이 될지 주목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실증 사업을 시작하고 결과를 토대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